아프게 해줘. 안 아프게 해줘. 어디가 아픈데 볼이야? 모르겠어. 말할 수 없어. 근데 마음이 찢어져. 아파. 너무 아파. 내가 당해줄 수 있으면 내가 당하겠어. 근데 안 되잖아요.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.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준 거야. 우린 아픈 게 무조건 싫어서 자꾸 썩히는 거예요. 우리 안에 옛 소욕을 자꾸만 묵혀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?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.